자, 우리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 내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메로 분해야 아간에게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정말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볼 때 진노하셔서 단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돌판을 받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돌판을 받으러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냥 중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사람은 오늘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받은 새 돌판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이제 받게 되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은 율법에 의해서 그 몸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의 새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이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간 이 사건이 신약의 고린도 후서 3장의 2절과 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 율법을 쓴 돌판과 비교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 때 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찾아서 또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만든 돌판이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 종살이했던 모든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영접한 자가 되었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첫 번째 깨어진 돌판 죄로 말미암아서 그 돌판이 깨어진 것까지 같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것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느냐?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을 보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말씀,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그 돌판을 가지고 만들어 들어서 가지고 가서 그것에 십계명이 새겨진 걸 들고 나왔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모든 삶의 지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율례와 법도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든 삶에 너희는 이것이 너의 지침이요, 교과서요, 그렇죠? 참고서요, 인생 참고서. 아멘. 근데 이 인생 참고서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참고서라고 데살로니카, 아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한 성경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신약 성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에 살건 우리에게 이 디모데 후서 3장은 바로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과서라는 거예요. 무슨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 무슨 인생의 교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율례와 법도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 가운데 그것이 지침서가 되어지고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주어진 복음이 내게 심겨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십계명은 누구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율법의 두 강령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셔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반드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걸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은혜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어떤 것도 눌리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성경을 알기를 너무너무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콜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신학교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많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심히 성경에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합니다. 자, 그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신학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계시록에 관심이 있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또 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 환란이 언제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 내가 오늘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환란이 언제 일어나든 내가 정말 그 환란을 통과해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건 어떤 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있는 거냐? 교회 안에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거기서 으쌰으쌰 열심을 내는 게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되어진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요, 그 안식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아는데 왜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세상에 어떤 문제만 하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에 내가 눌리고 내 안에 기쁨과 믿음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 빼앗겨서 어둠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죄와 사망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정복을 하기 전에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먼저 줍니다. 이 말씀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 말씀 안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늘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 권세를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이 가져진 상태가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이에요, 밥.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냥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쫓아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걸 선포해버리고 나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걸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어떠한 죽음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000년이 되면서 Y2K가 되면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뭐 난리들이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이 되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제가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 앞에 보여진 것은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걸 보여줬어요. 제 앞에 칼이 들여졌을 때 그 칼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아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니까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을 때 순간에 그 칼끝 앞에서 내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칼끝에서 내가 옮겨진 것을 보면서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 안에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죽음 앞에서도 너는 옮기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아멘 했어요. 두려울 것이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하고 무슨 베리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럼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느냐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난리 그 난리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난리입니다. 뭐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는 등 받지 않아야 된다는 등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된다는 등 안 된다는 등 이 말 저 말이 많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만 내가 충만하다면 너는 칼끝에서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된 것처럼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은혜 안에 산다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24시간 내 영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때그때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고 어떤 계곡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바다가 놓여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두 돌판을 가진 심령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긴 이김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이긴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내 앞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은혜 가운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이 말씀으로 내게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내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돌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때의 주님이 여기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리더십이 변화되게 됩니다. 육체로 이끄시는 리더십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바뀌어지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아론에서부터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바뀌어집니다. 이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율법의 용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이 나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매게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여 근데 그것을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했다라고만 말하지만 그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인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지고 내려온 돌판은 제가 하나 건너뛰었어요.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2절 3절 말씀에 그 판을 그 궤에 넣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로 궤를 만들어진 돌판을 그 궤에 넣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받아온 돌판을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 안에 넣어서 둡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씀한 조각목. 이 조각목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육체의 사람을 말해요. 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사람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육체의 사람같이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자 같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돌판이 있어진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육체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새긴 돌판을 담은 그 조각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새겨진 말씀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절대로 나타내시고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세워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요. 그 지정하시고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이 돌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이 들어있고 그 돌판이 들은 언약궤를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세워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언약궤를 맨 자입니다. 그럼 언약궤를 맨 자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이 십자가 은혜의 말씀에 내가 생각과 마음이 다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8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권세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이 제사장인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구약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축복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게 하늘문을 이 땅에서 기도로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술의 말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하는 대로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녀를 어이구 이 못난 녀석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축복을 매면 매이고 풀면 풀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주셨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에 아무리 험산 준영 같은 산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산이 떠나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면 이란 소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면 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이 레이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레이지파는 각 지파들이 10의 1을 낸 것 가지고 그리고 그 도피성 주위에 땅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백성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레이 지파의 기업은 하늘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 거룩함을 기업으로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얻은 자라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끔 만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강도의 굴혈이 되게 만드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에 담기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거룩함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영광과 권세를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렇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또한 내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앞에서 또 구별이 되어진 레이지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언약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이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별된 레이지파 제사장이 되어지셨습니까? 이 말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바로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요. 이 참 제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말씀이 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은혜 안에서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 눈이 열려서 세상이 갖고 있던 육적인 눈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